장담 서늘한 공포와 가슴 절절한 드라마가 한 몸처럼 붙어있는 영화 장남범의 주연 배우 염정화 배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딜 그냥 가? 10만 원 놓고 가야지. 도둑이야? 그 사람이 아니고 너의 삼촌이야. 오늘 첫날인데 그만하자. 아, 샀어. 앤틱 마호가니 소파.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 읊어봐요. 이왕이면 오해하는 시 자작시로. 안녕하세요. 올여름 영화 장삼범으로 인사드리는 배우 염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한국의 어떤 그동안 나왔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들 중에서도 되게 소재부터 분위기까지 아주 독특한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장삼범은 목소리로 사람을 홀리는 장삼범의 존재로 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걸리게 만드는 게 알려져 있어. 준이야. 이리 와. 그들은 어떤 방법이든 쓸 거야. 여기로 와.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준이야. 연기하신 주인공 희연은 40대 여성인데 그 여성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게 중심에 두고 영화가 그걸 아주 충실하게 끌고 간다는 점에서 사실 최근 보기 되게 힘든 한국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무엇이 오랜만에 염정화 배우님께 이 작품을 욕심나게 했는지 특별한 점이 뭐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게 바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 인물이 그 영화의 어떤 도구로 쓰였던 게 아니라 이 인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심리적인 어떤 선을 영화가 같이 따라가주면서 그게 저로 하여금 연기하고 싶어 막 이런 걸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예. 영화를 보면 되게 장면, 사건별로 그 심리가 되게 세세하게 변하는데 그걸 어떻게 머리에 악보를 그리듯이 이렇게 생각해서 연기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잘 그려졌나요? 충분히 되게 따라가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도 굉장히 의논을 많이 하면서 찍은 작품이라 그 희연을 이해하고 하지 못하면 사실은 관객들이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을 많이 두고 연기를 했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직접 연기하신 입장에서는 어떤 장면에서 가장 희연의 마음을 애타게, 치밀하게 생각하면서 연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일 감정을 많이 쏟았던 건 후반부 쪽인데요. 그때는 폭발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 여자애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뭐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흘려가는 맞아요. 예, 그런 거를 사실 좀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야? 사실 희연은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이 투영되는 바람에 그 의문의 여자아이한테 점점 더 끌리는 건데 사실 그게 남편 민호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위태롭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그걸 굉장히 말리려고 하는 입장으로 나오는데 이제 크게 보자면 되게 희연이 감성과 모성을 따라가는 쪽이라면 남편은 그걸 좀 더 이성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 같은 어떤 차원에서 영화를 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연은 사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거든요. 죄책감도 있지만 그 사건이 있었던 때에 같이 계셨던 어떤 맞아요. 분을 탓하고 또 그거를 시간이 지났다고 자꾸 덮으려는 남편도 미운 거고 사실은 근데 이 영화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긴장 어린 중요한 인간관계는 이제 희연과 새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이제 의문의 여자아이의 관계죠. 근데 그게 되게 오묘한 게 영화를 쭉 보다 보면 각자 해석하게 되는데 과연 여자아이가 희연을 홀리는 걸까? 아니면 희연이 여자아이를 더 아주 큰 모성으로 품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풀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홀려가는 과정이지만 희연 입장에선 품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맨 나중에 더 그냥 품을 낸다 이렇게 된 거. 지난 필모그래피를 통해서 영영아 배우님의 개성과 매력을 캐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이 영화를 얘기를 하게 된 게 되게 기쁜데요. 카트, 2014년 영화 카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영화 딱 보기 전까지는 염정아 배우님께서한테 저런 이미지를, 저런 연기를 내가 볼 수 있을까? 되게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모습, 연기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배우님께도 그게 어떤 도전 같은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사실은 저도 저한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역할이어서 제안하셨을 때 저요? 아 근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모습이고 아마 나는 인간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걸 연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도전 의식이 좀 생겼어요. When I go You will be someone new. 또 그 영화가 뜻깊은 이유는 그게 단순히 어떤 픽션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하신다는 마음가짐도 되게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책임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걸 한 이상 그러니까 무슨 뭐 사회적인 문제를 내가 대변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여자, 사람의 저는 중점을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알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영화에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같이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현장이 좀 그랬어요. 이게 다 여자들밖에 없었고요. 좀 약간 끈끈한 그 동지애나 뭐 동료 의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저희 현장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카트뿐만 아니라 염정아 배우님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쭉 보면은 카트 같은 도전이 최근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에 굉장히 과감한 연기를 해오셨어요. 장르적으로 캐릭터적으로 모두 다 방면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하는 그 작품과 캐릭터는 뭐냐면 아주 스타일리시한 공포 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훈 감독님의 장화홍련에서 은주 역을 하셨죠. 어쨌든 니들 내려온 거 정말 축하하고 환영해. 범죄의 재구성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케이퍼 무비가 시작되는 작품이었잖아요. 최동원 감독님의 그 영화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사기꾼을 연기하셨잖아요. 아, 그 전에 휘발유란 사람이 와서 삼촌하고 김 선생이라고 경찰이 얘기해줬죠? 진짜 궁금했는데 아니 그때는 그 역할들 작품들이 이렇게 뒤에도 계속 회자될 거라는 거를 좀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건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에 그런 감독님들이 그 역할에 저를 생각하셨다는 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쉽게 만날 수 없는 지금 지나고는 만날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해서. 제 입장에서는 남들이 보기엔 되게 도전이었고 과감한 선택이었는데 그럼 염정아 배우님에게 그거는 행운이에요. 행운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범죄를 재구성하면 서인경이라는 캐릭터가 진짜 어마어마한 캐릭터인데 심지어 별명이 구로동 샤론스톤 아닙니까? 사기 전과 이범의 별명이 뭐 구로동 샤론스톤? 지금 사람 불러다 놓고 일사후퇴 때 얘기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쉽게 사기를 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더 먼저 알려주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그 캐릭터가 이렇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인경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런 건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완벽하게 나는 모든 걸 다 저기 하고 세상 모든 남자는 내가 꼬시면 안 넘은 남자 없어. 나는 이렇게 다 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계획대로 얘는 사기에 걸려든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전 매력인 거죠. 너 걔랑 잤냐? 어? 안 잤어. 잤으면 알았지. 야, 부르동 샤론스탄 정말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 거기서 정말 매력적인 여러 가지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진짜 아직도 머리에 막 그 박신양 씨가 연기하는 최창혁이랑 네. 막 어린애처럼 막 놀다가 그 창가 앞에서 막 고양이처럼 갑자기 막 그 씬 너무 왜? 아니 왜? 전 그 씬 제일 힘들어요. 아니 왜지? 한국 영화의 어떤 섹시한 여성을 얘기할 때 가장 요연미가 극치를 이룬 장면 아닙니까? 유치해요. 왜? 와, 잠깐만. 그게 왜 유치해요? 그 너무 요염하게 마치 부끄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거기서 연기하셨잖아요. 저 그 장면 진짜 안 잊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저는 서인경의 그 춤추는 장면을 가장 머릿속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배우님께서는 그 영화의 서인경이란 인물 중에 어떤 장면을 제일 매력적으로 기억하고 있으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지 혼자서 이제 계획을 막 세우고 혼자 엄청 막 그 책 읽어가면서 계획 탁 세우고 그 다음날 최창혁을 찾아가요. 변신을 싹 하고 톡톡 그러면서 이제 삐 끝나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왔어. 혼자 또 막 신나가지고 2층 올라가가지고 게임 끝났어. 막 이러고 오케이. 나는 들어왔어. 게임 끝났어. 다 죽었어. 염정아 배우님께 앞으로 더 발견할 새로운 모습들이 더 기대되고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중에 관객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걸만은 꼭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어느 때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저를 좀 믿고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보신 영화 중에 같이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영화 골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완전히 영화 속으로 확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는 관객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장산범이란 영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좀 저를 믿고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극장 가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집에서 올레TV 정말요? 네. 제가 올레TV TV 초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어떤 아름다운 문화를 위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산범 축하 화이팅 화이팅. 올레TV